네, 오늘 우선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엔시스 코리아에서 GMX 담당 엔지니어 최한택 대리입니다. 오늘 증강현실이라고 불리는 AR 기기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타입들의 디자인들 중에서 웨이브가이드의 회절 격자를 가지는 타입의 AR 기기가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 AR 타입의 기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익스퀘플 익스팬더, 출사동 확장이라고 불리는 타입의 웨이브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최적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볼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플로우에서는 1차원 그리고 2차원의 회절 격자를 엔시스 포토닉스 솔루션인 뉴메리컬을 활용해서 초기의 설계 및 분석 과정을 거친 후 해당되는 회절 격자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따라서 파라미터화 될수 있습니다. 이후에 엔시스 GMX 옵틱 스튜디오에서 레이트레이싱 시뮬레이션 간의 RCW, 뉴메리컬 RCW를 API로 활용해 연동하는 과정을 거쳐 회절 격자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련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웨비나 간에 발표할 아젠다로 어떻게 엔시스 GMX 옵틱 스튜디오와 뉴메리컬 FTD와 RCW가 함께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활용하여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엔시스 옵틱 앤 포토닉스 솔루션을 활용한 마이크로 스케일부터 매크로 스케일까지의 디자인 방법과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뉴메리컬의 RCW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웨비나의 메인 주제인 GMX와 뉴메리컬의 다이나믹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해당 주제에 대한 예제를 활용하여 출사동 확장 AR 웨이브 가이드를 디자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최적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엔시스 옵틱스 앤 포토닉스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광학 소자를 마이크로 단위에서부터 매크로 단위까지, 뉴메리컬에서부터 GMAX까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메리컬 프로그램은 나노 단위의 광학 구조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나노 구조의 소자들은 빛을 기하 광학의 개념보다는 파동 광학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칩을 전기적인 신호로 아닌 빛으로 대체하는 포톤 인테그레이트 서킷이 있거나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옵티컬 트랜스 리버, 그 다음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렌즈와 같이 회절 광학 소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AR, VR 혹은 메타렌즈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 GMAX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크로 스케일의 광학 디자인, 이제 광학계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디스플레이, 렌즈, 그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 LED, 그다음에 태양광까지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GMAX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이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기능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GMAX에서는 시뮬레이션 내 빛의 개념을 레이로 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레이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스캐닝 시스템이나 아니면 페이지를 분석하는 등 이제 빔 퀄리티 분석 등에서도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네, 나노 스케일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파동광학 기반의 뉴메리컬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크로 스케일에 대한 뉴메리컬 툴을 사용하는 건 계산적인 오류들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바이스의 나노 스케일의 부분들에 대해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행하고 이러한 결과값들을 GMAX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매크로 스케일에 대해 서로 연동함으로써 두툴 사이에 조금 더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파이버 커플링에 대한 예제입니다. 뉴메리컬 FTD와 모드에서 파이버가 어떻게 커플링되는지 효율을 구한 다음에 GMAX 빔 파일이라는 GBF 파일이라는 형식을 이제 GMAX에 연동함으로써 빔 프로파게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뉴메리컬에서 OLED 앵귤러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GMAX에서 레이 파일로서, 즉 옵틱 스튜디오에서 논시퀀셜 모드로 소스로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회절 격자나 메타렌즈에 대해서도 두 툴이 연동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렌즈의 경우 GMAX에서 페이지를 정의한 후 메타렌즈 서페이스에 대해 Numerical Isotope 혹은 FTT로 그 특성을 구한 다음 다시 GMAX에서 GBF 파일로 불러와 빔 프로파게이션을 시킴으로써 메타렌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R, VR 디자인 중 하나는 출사동 웨이브 방식의 AR 디자인으로 회절 격자라고 불리는 광학 소자가 웨이브 가할 때 빛을 커플링 그리고 프로파게이트 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절 격자는 나노 스케일 장치이므로 우리는 회절 격자 자체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GMAX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Numerical Isotope 솔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STOV의 방법은 주기적 구조들에 대해 맥스웰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반분석적인 기법입니다. ISTOV의 방법에서 구조는 균일한 레이어로 분할되고 각 레이어의 모드는 프리의 공간에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모드들은 이제 빛이 그 레이어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이웃 레이어 모드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플레인 웨이브를 구조에 프로파게이트 시킴으로써 유저들은 구조 전체에 전달되거나 반사된 파워값 혹은 위상, 앰플리튜드 등 회절 격자의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CWA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은 회절 격자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 격자는 기본적으로 주기를 가지는 광학 소자로 이내 들어오는 평면파에 대해 스케터링 시킴으로써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팅 올더의 각도와 방향의 경우에는 이제 회절 격자에 대한 특성이나 입소되는 평면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RCW와 같은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평면파의 크리에이팅 올더에 대한 진폭과 위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오늘 핵심 주제인 AR, VR 웨이브 가이드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RCW에서 사용되는 플레인 웨이브는 레이 트레이싱에 사용되는 GMAX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우리는 회절 격자를 표면에 입사되는 평면파를 산란하는 것처럼 사용하게 되고 빛을 크리에이팅 홀더에 따라 복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RCW의 솔버로부터 빛의 각도와 진폭, 그 다음에 위상 등에 나아가는 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유저분들에게 선보이는 Numerical ICW의 UI입니다. 기존의 FTD와는 다르게 회절 격자의 각 크리에이팅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Numerical ICW의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업데이트 때 유저들에게 공유하고 릴리즈 될 예정입니다. 해당 GMAX와 Numerical 사이에 다이나믹 링크라고 불리는 연동의 이제 과정 회절 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GMAX 옵틱 스튜디오 시스템 상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 다이나믹 링크에 대한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뉴메리컬에서부터 회절 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광학계에 대해 대입하게 됨으로써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학 소자가 전자기장에 대해 마이크로 구조를 시뮬레이션 늘 이제 할수 있지만 이제 해당 소자가 모듈 단에서 입력 후에 GMAX에서 빛이 트레이싱 될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툴을 결합함으로써 유저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결과물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1차원에 대한 크리에이팅, 2차원에 가지는 크리에이팅 등 이제 회절 격자에 대해서 모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인데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가장 대중적인 워크플로우는 이제 출사동 확장 AI 웨이브가이드에 사용하는 이렇게 방식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홀로렌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잠재적으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핸드폰 제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더스크린 카메라입니다.
밑에 픽셀과 같이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경우 2차원의 그레이팅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여길 수 있으며 해당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는 이제 제안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맵스인데요. 기기들이 이제 오늘날 점차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기 위해 마이크로 미러의 경우에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회절 이펙트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고 향후에 위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이다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스캐닝 라이다, OPA 라이다, FNCW 타입의 라이다와 같이 다양한 종류들의 라이다가 있지만 그중 프레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스플릿을 통한 이제 2차원의 그레이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저희 솔루션들을 제안드릴 수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게 회절 격자로 설계하고 데이터를 두 제품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 링크와 스태틱 링크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이나믹 링크에서는 지금 제가 발표할 주제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한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GMX 옵틱 스튜디오를 작동한 다음 자동으로 뉴메리컬의 그레이팅 데이터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따로 데이터를 익스포트, 그다음에 임포트할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딕 링크로 회절 격자의 전자기장 영역으로 시뮬레이션을 뉴메리컬에서 모두 완료한 후에 그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JSON 형식으로 이제 GMX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플러그인 DLL을 활용하여 GMX에서 JSON 파일 형식으로 이제 받아온 후에 이제 다이나믹 링크의 경우에는 두 개의 솔루션이 데이터를 파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한 컴퓨터에 정정하겠습니다. 네, 스태틱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솔루션이 데이터를 파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한 컴퓨터에 두 개의 솔루션이 모두 설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레이팅에 대해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GMX에서 어떻게 이제 빔이 프로파게이트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링크의 경우에는 이제 DLL 플러그인이 작동함으로써 두 툴이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레이가 그레이팅에 입사될 때 옵틱 스튜디오는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뉴메리컬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이제 뉴메리컬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위해 다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빛이 회절 격자에 30도의 입사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해당 각도에 대한 결과값만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결과값을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여 속도 향상을 위해 다음 변경되는 값에 성형 보관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레이팅은 뉴메리컬을 활용해 디자인을 이제 하는 데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로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작업한 회절 격자들로 이제 마름모 모양의 2차원 그레이팅, 실린더 모양의 그레이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메리컬 ICW의 경우 스크립트 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예시의 경우에는 1차원의 슬랜트 그레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이제 보이는 장인데요. 이제 뉴메리컬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CW에는 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솔버로 슬랜트 앵글, 탑 슬랜트, 버튼 슬랜트, 다른 요소들의 띠크니스, 피리어드 등과 같이 다 이제 파라미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메리컬에서 정의한 위와 같은 파라미터들은 다 GMX에서 API를 활용해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지금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오브젝트 3에 대한 이제 프로퍼티입니다. 오브젝트 3에 대해서 유저 디파인 설페이스인 DLL 플러그인을 적용을 하게 돼서 디프랙션에 대한 옵션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뉴메리컬에서 설계한 회절 격자 파일들을 연동하게 되면은 파라미터화를 자동적으로 옵틱 스튜디오 UI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P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격자에 사용된 이제 기둥의 반지름이 연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후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파일 넘버 5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폴더에 있는 5번에 대한 파일이 자동적으로 이제 GMEX에 연동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회절격자를 Surface에 연동했을 때 싱글 레이가 어떻게 회절되는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Numerical에서 설계한 회절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Surface에 대입을 했고, 빅텍터에서는 싱글 레이가 이제 디프렉션에 스플릿 되어서 회절한 디텍터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 예제인데요. 이제 이 예제에서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경우에는 1번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싱글 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팅,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텍터에 대해서 표현이 되었는데요. 아직 크리에이팅에 대한 셋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레이가 스플릿 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크리에이팅을 파일을 이제 연동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두 번째 오브젝트의 경우에서 이제 DLL 플러그인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디프렉션에 대한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MEX 샘플 파일에 위치하고 있는 뉴메리컬로 초기에 설정한 RCWA 이제 파일을 연동하는 과정인데요. GMEX에서 DLL, 그 다음에 Defective에서 이제 User Grating 5번에 대한 파일을 이제 GMEX에 연동을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1년에 뉴메리컬을 키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GMEX에서 뉴메리컬이 연동된 후에 이제 빛이 프로파게이트 되고 이제 Defraction에 의해서 스플릿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사동 확장 AR 웨이브가이드의 웨이브가이드 구조에는 이제 회절 격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타판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제안한 이제 디자인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2, 1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레이팅의 모멘텀 매칭 컨디션을 따져보기 위해 K 벡터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절과 관련된 격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 방법록인 K 벡터 다이어그램이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정 매질에서 전파할 수 있는 평면파의 상태를 K-스페이스 상에서 한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평면파의 진행 방향을 이제 특정 매질에서 K-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크리에이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입력 프로젝트로부터 광이 전체 넓이에 걸쳐 이제 보여지기 원한다면 디스플레이 전체 넓이에 이제 걸쳐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크리에이팅들을 사용하여 빛의 이제 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크기에 대해서 조절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왼쪽의 경우에는 첫 번째 예로 같은 경우는 세 개의 1차원 그레이팅을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빛이 웨이브 가이드에 커플링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웨이브 가이드에 빛이 프로파게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웨이브 가이드 내에서 프로파게이션 다이렉션을 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빛을 커플 아웃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두 개의 그레이팅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1차원의 그레이팅과 두 개의 주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볼수 있도록 웨이브 가이드 밖으로 동시에 커플링하면서 네, 광학 장치의 경우에는 입력광 소스의 2차원 확장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확장은 웨이브가이드의 동일한 영역 내에서 이제 아웃 커플링 시킴으로써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미리컬에서 회절격자를 디자인할 때 지금 왼쪽 첫 번째 화면에 보았을 때는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해당 소자를 반복해서 배치게 되면은 이제 롱 레인지 올더에서는 육각형의 주기성을 가지는 회절격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그레이팅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 위와 같이 그레이팅에 대해서 표현을 해서 이런 그레이팅에 대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는 이제 그레이팅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 대역을 0.55 마이크로미터 대역을 사용했고 각 이제 소자들의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의 같은 경우에는 3.4, 그 다음에 웨이브가이드에는 2.0에 대해서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팅 벡터와 역격자 벡터에 대해서 이런 개선을 일련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미지를 활용해서 가까이 보게 되면은 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X피리어드는 0.423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Y피리어드는 0.733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이 필로의 높이 같은 경우는 0.5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이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그레이팅과 그 다음에 1차원 커플인 이제 총 두 가지의 그레이팅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커플링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1차원의 이제 슬랜트 그레이팅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커플 아웃 그레이팅 경우에는 이제 헥사고날 그레이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쉐이드 모델을 이제 봤을 때 인시던트 레이가 이제 퍼스트 그레이팅에 커플링이 시켰고 그다음 웨이브 가이드 내에서 이제 빛이 프로파게이트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레이팅을 사용한 예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웨이브 가이드 내에서 슬랜트 그레이팅, 1차원의 슬랜트 그레이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웨이브 가이드에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프로파게이션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은 두 번째 그레이팅에 대한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과 같이 이제 그레이팅에 대한 소스를 이제 불러오기 위해 파일 넘버 5, 5번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두 번째 그레이팅으로서 입력하게 됨으로써 이제 GMAX UI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금 레이트레이싱 경우에는 두 번째 그레이팅을 대입한 후에 이제 레이가 트레이싱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시뮬레이션인데요. 인시던트 라이트를 이제 이미지로 설정한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소스 DLL을 사용하여 램보시안 DLL을 사용했으며 QR 코드처럼 보이는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해당되는 이미지에 대해서 램보시안 이미지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락시알 렌즈를 추가를 하게 되어서 이제 빛을 리얼 렌즈는 아니지만 빛을 포커싱하고 빛을 다시 디텍터로 받아들여 오면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그레이팅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출사동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그런 시뮬레이션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거 이제 최적화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그레이팅에 대한 파트를 이제 센터 그레이팅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6개의 다른 그레이팅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그레이팅 파트를 옵티마이즈를 시킬 예정인데요.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유니폼이티에 위하여 이제 최적화를 이제
진행하는 예정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적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뉴메리컬에서 아이스더웨이 프로퍼티에서 불러온 값을 다시 옵티스튜디오 DLL을 활용해서 P1, P2, P3 형식으로 불러오게 되고, 이와 같은 지금 해당 예제 같은 경우에는 GMAX의 논신컨셜 모드로 따로 배리어블 변수 설정을 하기 위해서 멀티 컨피그레이션 에디터 기능을 사용해서 P1, 그다음 P2, P3, P4에 대한 이제 변수 값들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6개의 균일하게 나눈 그레이팅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레이팅이 지금 어느 정도 리버티를 갖고 있는지 7번 오퍼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8번 오퍼랜드를 통해서 토탈 에피션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장으로는 이제 최적화를 모두 진행한 예정 이제 한 예제인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분들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유니퍼미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다라고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사실 조금 더 다양한 변수들과 아니면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팅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동적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11월 2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유저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RCW의 UI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베타 테스트를 거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NCS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이제 베타 테스트 기능으로서 이제 RCW에 대한 이제 예제와 그 다음에 파일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Numerical ICW와 GMAX Optics Studio의 두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AR 웨이브 가이드 이제 최적화와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